숨 하나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숨 하나로 바다를 누비는 사람. 그 이름 바로 해녀. 직접 노를 저으며 뱃물질을 해 나간 출가물질, 맨몸으로 바다로 투척해 채취한 해산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강한 어머니들이다. 바깥물질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해녀들의 어떤 게 편성되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시대의 어떤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했던 해녀들의 그 조업 형태가 산업 자본주의화 되면서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시점으로 바뀌면서 이 바깥물질, 출약물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나 일본은 하나의 시장인 거죠. 그 시장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갔느냐, 대부분이 이제 마을 단위로 갔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로 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뭐 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거기다가 일제시대에는 이제 거주해서 아예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도 계신 거죠. 함께 바다로 가고 함께 망망대해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살기 위해 물의 생을 택했지만 숨과 안 보이는 대결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 강화도 조약 이후 가능해졌다는 제주 해녀들의 출가 물질. 첩첩 파도 타는 삶은 살기 위한 투쟁이자 뼈아픈 선택이었다.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그 일본인 교수가 그런 논문을 썼고요. 거기에 이제 해녀들이 이제 중일전쟁 당시 화약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그 화약 원료인 감태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으로 이제 거의 징용하다시피 끌려갔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후속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이국에서 바다를 끼고 산다는 건 겪지 않곤 감히 말할 수 없는 삶이었다.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살아온 제주 해녀들의 망향가는 바다 위를 휘돌아 고향으로 간다. 위대한 어머니였고 강인한 제주 여성, 현해탄을 건넌 제주 해녀들을 기억한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부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대 어촌계에는 소속 어선업자 250명과 해녀 36명이 다대포항 인근 마을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어머니, 어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도. 제주도 어디예요? 우도. 오,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온 지가 33년. 어떻게 다 오셨어요? 제주 시원. 여기서 불지라는 거, 예. 제주랑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제주보다 다른 거면 여기 제주 가면 물을 안 구워. 제주는 소라가 있는데 여긴 소라가 없어. 주로 해산, 미역, 이런 고등 이딴 거 필요 없어요. 1895년 제주 해녀들은 부산에서 처음 출가물질을 했다. 때문에 부산은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해녀가 많은 지역. 일본에 의해 황폐해진 어장으로 생계가 불안해진 제주 해녀들은 섬 밖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어디 고향 바다만한 곳이 있고 고향 사람만한 정이 있으랴. 여성의 몸으로 견디는 타향살이의 고충은 말할 수 없었다. 그중 곱지 않은 시선과 차별은 가슴 깊이 한으로 남았다. 제주년들 할다 보고 무력 한다고 그런 말 다 하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제주 사람들을 깔봐 갖고 제주년 제주년 하늘 보고 빵구 낀다 하고 경험은 우리 놀려놔서. 그럼에도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 떠날 수도 그만둘 수도 없었다. 더욱 악착같이 버티고 물질을 하며 고된 삶과 서름을 이겨냈다. 우에도 안 있고 소금만 있고 물이 얼마나 차분지 몰라. 여기 이 남동강 물이 이래 내려오면 얼음물이라 물에가 그냥 맨발로 그때도
영 디디민 뿌쩍뿌쩍 붙어. 얼음이 가세. 그래가 물에 빠지면 막 몸이 막 그쳐지는 거 닮아도 그 시간 넘으면 죽어불면 쪼개기 물에 그 하다가 나오고. 그래가 집에 오면 아 다섯이요. 국내를 넘어 일본은 대표적인 출가 물질 지역. 여기에는 1922년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정계여객선 군대환 취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주 해녀들은 이 군대환을 타고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내린 후 기선이나 철도를 이용해 쓰시마, 도쿄, 지바 등지로 진출했다. 일본 상인들이 제주도 해녀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제주도 해녀들이 그 여러 가지 노동을 통해서 많은 그 상업적인 그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해녀들의 물질의 결과가 이게 상품화됨으로써 해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의 맛을 들이게 되었던 이게 제주도 해녀들이 출가 물질 나가게 된 계기가 되고 본격적으로 일본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사카 이쿠노쿠. 제1제주인 2세인 송선희 할머니를 만났다. 송선희 할머니의 어머니는 바로 영화 해녀 양씨로 잘 알려진 양의연 할머니다. 해녀의 딸,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떨까? 여름 되면 또 테마도 갈 테니 여기서 그 해녀가 쓰는 수건, 모자, 이리 고목신, 근데 이 바디도 몸빼 바디, 그 문짝 생각난다. 얘는 입을 보따리로 다섯 개 주면 생각난다. 그 장사예, 장사. 그러면 해녀들 다 두 개 주세요, 하나 주세요, 모자 주세요. 다 사고가. 이리 고무신 주세요. 그 다 팔아. 가을 되면 돌아온다. 그거 팔고? 팔고 물질하고 경험은 갈망 돈 벌었죠. 양희연 할머니는 1941년 출항 물질을 하고 돌아와 제주에서 해방을 맞았다. 그리고 4.3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생계를 위해 밀항을 선택했고 일본 각지의 바다를 돌면서 평생을 해녀로 살았다. 힘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역할을 다했던 그녀. 모성애의 헌신 같은 제주도 어머니. 해녀 양희연 할머니다. 불쌍한 어머니야. 정말 불쌍한 어머니야 생각은. 아니 인생으로 생각하면 여자로서 살질 못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모양으로 고생하고 불쌍한 어머니는 없어. 우리에게도 존경 못 받고. 난 존경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지금이나. 어머니가 세상을 버리고 아 불쌍한 인생이다 나도 여자입니다. 양우연 할머니는 주로 머구리배라고 불리는 잠수기선을 타고 물질을 나갔다. 무명 모자, 무명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입에는 긴 공기주의 포스. 수심 50m에서 100m까지 들어가고 수동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며 5분 내지 10분까지 잠수하다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서러운 생각에 치밀면 물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던 해녀 양의연 할머니. 그렇게 80세까지 그녀는 바다를 떠나지 않았다. 도쿄에서 만난 얼굴. 양의연 할머니의 생활을 기록한 영화 해녀 양씨의 하라무라 마사키 감독이다. 드라마틱한 여인의 생은 제1교포 1세인 신기수 씨가 촬영하기 시작했고 하라무라 감독은 이후 3년간 추가 촬영의 기록물을 완성했다. 그는 아싱이 좀 있다 했어요. 시사가. 그런데도 역시 미에켄 오와사에 있던 時だったかな 分かんないけど この足さえ悪くなければ 今でも 潜りたい って言ったね。 それはやっぱり一つのやっぱりこのきつい労働であ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も、アマとして生きてきた自分のやっぱりこのなんていうかたくましさじゃないけど、その仕事に対するね思い入れっていうか辛いかもしれないけど
その仕事は自分にとって好きだって要するに余ったらもうボロい商売だって彼女言うんだけど金がすごく入るわけですね1년에9달을하루10시간이상일본바다에서물질하던양희연할머니당시영화해녀양씨는일본내에서도큰반향을일으켰다강인함을넘은위대한해녀어머니의모습하라무라감독은양희연할머니를어떻게기억할까근데やっぱりあのあれでしょう家族とか子供に対するそれを思いというかね絶対だって在日社会っていうのは厳しいから逆にはヤクザっていうかチンピラになるのもいるわけですよはっきり言ってだからもう この人は絶対にもう人に後ろ指さされるようなことはさせたくないっていうすごいそういうものを持ってる人だからなんていうかな原動力はとにかく子供のことだけを考えてきたっていうかそんな感じがしますよね、うん、だから要するに、なんていうか今の時代ではそんなことなかなかないのかもしれない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時代だったんだろうな、うん、おそらく自分もそう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しねなんかね오사카이쿠노쿠에서올해90살박춘난할머니를만났다그녀는밀항으로18살에일본으로건너와대마도등지를다니며70의나이까지바다에뛰어들었다우리어머니와普通の海女さんと違って船から空気を送ってもらってそれで海深くまで潜ってサザエとかアワビを取りました。だからアボジがいつも命綱とその酸素を送るホースそれを持って主にからの合図で引き上げたりそのまま海の中にいてたりしたし일명머구리잠수는힘들고위험한작업이다물밖으로나올때는천천히나와야하지만감압을못해목숨을잃는이들도많았다죽음의문턱을넘나들며한작업그렇게번돈을가족과고향을위해썼다아우치노모니와아마시가시테마센けども今大阪に来てこんなちっちゃな家ですけどもこの家も買って隣の家も買って息子にやり、くのもにもいてたんですけど、くのもにの家も買ってあげたし、で今まで生活をしてきて普通だった、何の収入も今はありません。生活保護も受けてません。でも今生活してるのは自分が若い時に一生懸命海女をして貯めたお金でわずかですけど、それで生活をしてます。今もしてます。1930년대일본으로출가물질을떠난제주해녀들의활동은기록에서도찾아볼수있다오사카항방파제에서물질로키조개를잡아돈벌이를하고계절마다해산물을채취해억척스럽게돈을벌었다1932년출가해녀현황에따르면5000여명의출가해녀중1600여명은일본으로갔고고향으로보낸금액도만만치않았다제주도는전통그렇게농업방식이어서이렇게현금수입이거의없었었습니다근데이제그해녀들이벌어들인게현금자체가다시그땅을사고토지에재투자를하여서이제그농업생산량이늘어나고기본산업으로이제확대가되고그것보다더중요한거는그분들이그걸자체지역의그자녀교육에투자를했다는거예요그래서인적자원교육에투자함으로인해서그거자체가지금제주어였던그인적자원이라든가교육수준의기본인프라를구축한그런어떤사회적인역사적인기여를했습니다일본지바현미나미보소시의와다우라품질좋은해산물이많이나기로유명한어촌마을이다아마출신인올해94세오카타후미코할머니제주해녀들의흔적은그녀를통해더듬어볼수있었다이소리사지오시테모向こうの方は海女がいいから私たちは日本の海女は主に海藻を通ってる
그것도 조선의 카타와 아와비 사자이. 조선의 카타는 호가 아마가 왜냐하면요. 일본의 아마는 호가 이끼가 미지카이카라 깊은 곳에 이케나이노. 깊은 데를 못 간다. 아, 그렇다. 예. 이끼가 아와비가 깊은 곳. 바다가 거친 와다우라. 작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제주 해녀들은 깊은 물에 거침없이 들어갔다. 그렇게 적지 않은 수의 제주 해녀들이 바다를 찾아 보소반도를 거쳐 가거나 정착해 살았다. 조선의 服みたいなんだか、こんなまたは、ああ、洋服のね、今朝鮮の方も着てる。え、これ、それとここへちょっとボタンがあって、そういうの着てましたよ。ああ、そうですね。日本の人はそういうの知らないで、ただ、畑なんかでやる作業ね、作業服みたいな、そういうの木綿で塗って、もんぺみたいな、の履いて海入ったんで、だからもう海、水の冷たい時なんかは1時間も入ってれば、こんな、寒いから。 이제는 제주 해녀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마을. 주인을 기다리는 마른 망사리만이 빈집을 지키고 있다. 왜 이곳에서 출가 해녀들은 왕성하게 계승되지 못했을까? 日本では漁業権という海で漁をする権利がありますけれど、非常に厳しいですね。なかなか普通の人は漁業権もらえないけれども、 韓国最終島から来た海女さんたちに対しては特別に一世に限りということで、海に潜る権利が与えられていたそうです。だからそういうことで2世3世が引き継げなかったという理由の一つかもしれないですね。 지바현 호타에 위치한 요양병원. 이곳엔 제주 출신 해녀 홍성랑 할머니가 고향을 그리며 누워 계시다. 얼마나 경기잖아요. 아가로 아예 풀어내리다 풀어내리다 그래. 이거 봐라. 이거 이거요. 어찌니까요? 응. 경기 났대. 네, 경기 났더라. 반찬도 듣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상 그렇다만이. 아. 아이고.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와 70여 년 바다를 전전했던 홍성랑 할머니. 지바에 뿌리 내린 그녀는 든든한 지바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쓸쓸한 여생. 제일 재진 2세 이덕웅 씨가 그 곁을 지키고 있다. 난이 조리다이 의미할 때. 일본에. 에? 사자야라. 사자야. 아비야. 아비. 예. 이게 빨리 조리로. 昔 이빨 뚫었잖아요. 막 놔줬다고 말이야. 이빨 조리로 야로 뭐냐. 누나가 그거 하시면 야로. 아이고 괜히 났더라. 응, 몸으로. 아. 사실도 뭐 그시. 그. 네. 사실도 나는 엄마이. 난데 뭐지? 다베르모. 엄마이. 와다우라의 이웃마을. 가모가와시에 위치한 사찰 장흥원. 이곳엔 1920년대 이주한 해녀와 가족들의 묘 20여 개가 있다. 일본에 건너와 바다를 헤치며 열심히 살았던 제주 해녀들. 그리고 여기에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고치라니와 사이슈도 수산교 개탁선각사 박기만의 하카도 書いて あります. こちらの地域に海女さんたちを連れてきた親方 リーダーだ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この方が分け隔てなくいろんな方たちのお世話をして
本当にこう皆さんのお父さんのような方だっ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でこの方が1939年にこちらに来たというふうに母子には書いてあります。공동체정신으로힘든생활을버텨왔던제주해녀들은이국땅에서역사를품고고요히잠들어있다94의폭풍같던삶징용물질을증언하던마지막해녀홍성낭할머니역시이제슬픈역사가됐다너가가리자되셔가리자되셔아응사야되셔성원해성원하네이라이익사해많은게이라이익사해성원해이길라이나도면이가라네이가르다이가르나인다이차도뭐이날저날날가려서삼삼오짝을지어가네가네육지로역사의경량을잘맥질해온제주해녀들의굴곡맞는생현해탄을건너고단한물질을하면서도꿋꿋하게제주삶의명맥을이어간불굴의이름들이다버스타고연락선타고고단한노동으로현실의짐을온몸으로감당해왔고거친역사와맞물려더욱짓눌린삶을힘겹게지탱해왔다그럼에도마음은언제나제주바다에있었고고향을그리워했던일본의출가해녀들우리의강인한어머니들을오래도록기억해야하는이유다할아버지를찾고있어요이일본어디서왔어오사카에서오사카고향의슬픈역사와뿌리에대한완고한철학을녹여무대를만든다눈물로이루어진제주성작은책으로소화하는비극의스토리는그녀의색깔로채화돼깊은울림을전한다할아버지저왔수다할아버지제가왔어요할머니언제나기다리셨죠제일제주인3세김기강그녀는세대를넘고또넘어전해진제일의삶아픔과상처를극으로또노래로전하고있다혼자인세상이아님을예술을통해어루만지는사람바로예술가김기강이다김기강이전하는고향제주의슬픈기억은사람들을전율하게만든다歴史の中で鎮守のこの事件はこの前知ったばかりであまり詳しく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題材にしてやってきた、やってくれたということはよく分かりました在日の3世がこうやってあの激化してね訴える力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ね人生のちょっと先輩ですのでとてもね嬉しいマウソグローブとウオンハグですよチャレッソ나의뿌리는어디인가그녀의가슴을움직인것은이국땅에서흔들리지않았던조부모의자부심이요부모의긍지였다일본에서겪은차별과불평등만큼고향에대한강한갈망으로차별받는동포들을위한위무와위로를던지는제일제주인3세예술가김기강그녀의이야기를만나본다일본혼슈중서부에위치한유서깊은고장시가현히코네시이곳에서김기강씨를만났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란 기강 씨가 시가현으로 온 지는 13년 전. 2004년에 극단 도를 결성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김기강 루트가 어디 있는지 제주도에 있다. 거기에 나 여자이고 근데 아 돌 줬다. 그러니까 아 줬다. 인간 만남도 그 서로 그 생각이 먼저 원래 다르고 이렇게 바위처럼 부딪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좋다는 그 소원이 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극단 돌에서는 그동안 차이의 인정을 주제로 한 연극을 비롯해 모든 생물의 존엄 그리고 불학차별의 역사와 현상을 그리기까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왔다. 김기강은 마치 제주의 돌처럼 강하지만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해왔다. 오스카이사 고크로사 아래 제주도 노미칸 하우스 했대 食べて 食べて 극단 스텝이 권기자 안녕하세요. 네, こっちが 일본 친구 나카노 카즈코산. 기강 씨의 집은 창작의 공간이기도 하다. 집에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게 쓰일 소품 준비로 바쁘다. 연극에 발을 들인 지 25년. 녹록치 않은 길이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즐겁게 열심히 걸어왔다. 민족성을 가지고 자기 민족적으로 살고 있는 기강이가 너무 멋지고 아, 그 기강이가 하는 활동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여기에 같이 하고 싶다. 이 활동, 예술 활동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도와주고 싶다라 할까 함께 참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김기강 씨가 예술의 혼을 꽃피우고 있는 시가현. 그녀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고 있다. 다음 날 공연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기강 씨와 기자 씨들이서 공연 장비들을 옮기는데 힘들어 보이는 과정임에도 오히려 두 사람은 익숙하단다. 차 나오기로 편해요. 짐을 붙이거나 그런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차에 싣고 우리가 편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도 대박 출발! 출발! 명랑하고 유쾌한 에너지를 실컷 떠나는 두 사람.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나고야. 오늘 공연에서는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가 올려진다. 김기강이란 이름을 동포사회에 알린 결정적 계기가 된 작품. 2013년 일본에서 초연된 후 100회 이상 공연될 정도로 주목받는 작품이다.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연기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어. 괜찮아요. 이것도 다 마당극이라서 네? 처음으로 그 끝 할 때나 제사 할 때나 그 책상 준비해서 요리를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일동포 여성들의 삶과 역사 그 안의 시선들을 전하는 무대. 김기강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한다. 그런 마음은 함께하는 기자 씨도 마찬가지. 음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때 그때 달라지는데 오늘은 둘이서 왔으니까 내가 음향을 담당해서. 음향 담당과 네. 조명. 그래서 조명은 막 이렇게 둘이서 설치해서 조명은 그냥 고정이니까 설치만 하면은 끝.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 각본과 연출은 물론 배우까지 소화하는 김기강 씨. 극에서 입은 옷에는 고향의 따뜻한 기억이 배어 있다. 이 의상은 제주도에서 만들었어요. 이 의상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제주도 시장에서 15년 전에
옛날에 만든 것을 그냥 놔둬 있었다가 발달 체크 하기 위해 이게 꺼내가지고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더럽잖아요. 정말 그 정말 하얀 저걸이었는데 몇 번 지냈다가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오늘 공연은 제일동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 세대를 어울러 많은 제일동포들이 걸음했다. 다 함께 공연을 보는 자리는 제일동포들에겐 교류의 장이기도 한 셈. 고향의 정취가 오롯이 번진다. 극단 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今日の在日バイタルチェック愛知公演読んで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고맙습니다. 在日 바이탈 체크는 제일동포 1세 할머니들의 삶을 그린 작품. 이주 100년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 전복도 미역도 다 일본 것이야.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그러셨어. 갑자기 일본 놈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데 군대환이야. 군대환. 저 큰 배가 바로 오사카로 가는 거래. 언니, 저걸 타고 일본으로 간다? 오.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에서 김기강 씨는 9살 소년부터 90살 할머니까지 1인 10역을 완벽히 소화한다. 대사와 동작 하나하나 제일 제주인들의 굴곡진 삶이 절절히 흐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예. 자자 마이달 체크 시마쇼 네. 하이하이 우리 다시 그다사이 네. 마이달 하고 가리마스. 하이. 오. 오. 대구가 크고이네. 오. 우와. 아, 굉장합니다. 우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와. 시구 좋다. 하이 겐코. 역시 할머니도 민족의 피가 흘러내립니다. 좋았다です. 아사고한 담이셨다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 많이 먹으셨어요? 예.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가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 이는 김기강 특유의 유머와 슬픔의 정서 때문이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은 일세 할머니들의 모습과 제주 사람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녹아있다. 왔어. 사삼사큰 묘산치기네. 우라우도 야간에 재무신 듯이 와 있어요. 私 一人暮らしてここで生き残ってますね。この年になってやっと、まあ親戚訪ねて、자기、おまに아버지の墓参りやってしました。하가로 말해 뭐 어머니 아버지 좋았수다 용서하십소 용서하십소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어요. 뭐 눈물 나갔네. 뭐 만족, 예, 고맙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저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같은 내용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思い出して 감동했습니다. 예.
네, 우리 남았던 2세, 3세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정말 오늘 느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4.3 평화 인권 마당국제 현장. 이곳에서 김기강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 바로 노리페 한라산의 윤미란 씨. 김기강 씨는 2003년 노리페 한라산의 작품에 출연하며 마당극의 정수를 보고 배우게 됐다.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 공연 보면서 기강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한라산에서 배운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라고 해서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작품 보니까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킨다든가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어쩌면은 지금 우리도 잊어버린 것들 예, 그런 마당극의 어떤 원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마당극이 아니고 제주적인 그거를 기강이는 잊어버리지 않고 깜짝 놀랐어요. 노리페 한라산이 아버지를 밥달한 작품을 마당극으로 재구성하며 시작된 인연. 제1동포 역할을 하게 된 기강 씨는 그간 눈으로만 보던 우리 민족 예술의 진가를 운명처럼 만나고 흡수했다. 이는 작품 집필에도 큰 영향을 줬다.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기존의 틀로 바라보면 좀 엉뚱하고 예,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같이 살면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근데 그 이 세상을 바라본 눈이 이렇게 어떤 틀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성장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갖는 문제도 다양하고. 오사카 이쿠노구. 이쿠노구는 김기강 씨가 나고 자란 곳이다. 정겨운 고향에 맛과 멋이 살아있는 이쿠노구. 이쿠노구의 산증인이던 할머니는 어린 손녀에게 도일의 역사와 제일의 삶을 생생히 들려줬다. 이쿠노구에는 여전히 기강 씨의 소중한 인연들이 삶을 일구고 있다. 오, 명희 언니! 인기! 놀라시다. 리명옥이 언니예요. 아, 그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를 한국 공연 맨 처음에 했을 때 번역을 해주는 리명옥이 언니입니다. 제1동포라는 끈끈한 연대는 작은 인연도 커다란 결실로 이어가는 힘이다. 그 힘은 곧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를 완성시켰다. 잘 있수가 맞아요? 잘 있수가 살짝이 없어요. 바로 고향이죠. 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잔도 보고 어머니도 여기서 염에 또 며느리로서 며느리로서 일 좀 잔 그 심부름 가시는 거 나도 같이 오고 뭐 여기저기 댕기고 다니고. 할머니가 사셨던 집 앞에선 김기강 씨.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고향 제주를 애달게 그리워하던 할머니 모습이 오늘 유난히 더 선명하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지인들이 모여 가진 식사 시간. 그간 바빠서 보지 못했지만 마치 어제 만난 듯 정겹고 따뜻하다. 이것이 진정 고향의 정이 아닐까? 기강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何も在日のこと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その沖縄のこともやってるし、その常に弱い人の立場に立って、弱いけど強い人の立場に立って。キム・キガンは私たちにとって希望の光であり、そしてこれからも人が人を信じられる種をまく人だと思って一緒に歩みたいと思ってます。これからも祈願を応援してアプロを歯向け。일본의고베시자이니치바이탈체크공연을관람하기위해사람들이모였다이날관객들의대부분은일본인
김기강 씨는 제일 동포들을 상대로만 여는 공연을 고집하진 않는다. 내용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없죠? 있죠. 어떠세요? 어쩔 수 없다는 마음 먼저 있고 그래도 막 얼마나 우리가 재미있어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요. 겁이도 많죠. 아, 무섭다는 마음. 이렇게 이런 무서운 얼굴로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는 못하잖아요. 거라! 나한테 거라! 나니가 조생 기다나 이제 거라! 시터너 이모 너희 집에 나갔대!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는 본래 일본인들에게 100년 제일동포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억압과 수탈, 차별과 편견에서 오는 부당하고 모순된 현실들.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에서는 일본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런나 在日の人たちが日本の中で経験していることをあんなふうに楽しくそして涙を交えながら語って演じてくださったことが本当に嬉しかったと思います。日本にあるね矛盾を的確にね表現されたと思います。大変にあまりこう明確にね分かってないことをこうはっきりとこう突きつけられたそういう感じがします。 공연이 없는 날이면 기강 씨는 주로 음악 작업에 매진한다. 사실 음악 작업 역시 연극의 연장선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 연극 공연을 하려고 하면 정말 준비가 많죠. 시간도 많이 걸고 무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기타 하나 들고 그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습을 했어요. 연극은 연극, 음악은 음악을 했는데 요즘은 오래 해왔더니 이 노래 부분을 그 이야기로 만들거나 이 그 연극에 쓴 그 노래를 꺼내고 거기에 또 좀 그 볼륨 있게 노래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요. 지난 10월 전라남도 광주 극단 돌이 특별한 공연에 초청됐다. 고국에서의 공연은 늘 감회가 새로운 기강 씨. 진심을 담은 김기강 본연의 색을 노래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오늘은 달거리 콘서트라는 게 광주에 있어서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근데 세 곡 불겠습니다, 노래를.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예, 인간의 돌려내라. 맞아? 인간의 돌려내라.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숨결라는 노래 세 곡 부르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몽당연필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자, 김기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차분한 관조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힘있게 울려 퍼진다. 무대를 마친 기강 씨, 공연 소감은 어떨까?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보고 계신 손님들이 정말 뭐 지켜주는 느낌? 그런 따뜻한 걸 느꼈으니까 정말 편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 약간 좀 힘이 들어갔지만.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래 같은 게 뭐라 그럴까? 가슴이 좀 애잔하달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근데 어떻게 교포 3세가 그런 걸 느껴서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싶어가지고 좀 감동 받았어요. 아침은 그렇게 오늘도 오고 어제 같은 오늘 또 시작하네.
김기강, 그녀는 이제 눈물과 갈등을 넘어 희망을 얘기하고자 한다. 사랑, 정을 많은 사람이 되자 병화는 그 반드시 오고 차별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없애질 수 있어요. 일세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보기 어려운 할아버지들의 그 바이탈리티, 에너지 같은 게 우리 몸에 있어요. 그걸 같이 믿고 보여주고 싶어요. 연극이라도. 제1제주인 3세 김기강. 그녀는 잊혀지기 쉬운 삶에 온기와 가치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적인 삶의 역사와 감수성에 뿌리내려 치유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김기강. 작은 거인 김기강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